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증거가 확인도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시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또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합니다. 주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정말 그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체가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30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좀 분명히 말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았었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신지 아니신지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셔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믿어라. 그리하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다음번 주일에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직접 들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는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는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절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듣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 중에 이요셉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진작가세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청소년들 모인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같이 갔었는데, 청소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자꾸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집사님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한마디 말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0대 아이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아,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구나 이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길 때가 있죠? 그 느낌 아시죠? 소원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소원이 이렇게 생각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군요. 생각으로 듣는 거군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도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드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이 가야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세요, 분명히.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마음의 결단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즉시 안 먹겠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에 자꾸 거부하면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꺾고 순종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랬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했던 게 무엇이었나? 여러분 최근에 주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까지 바꾸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문제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예수 믿으면 다 듣습니다. 문제 핵심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것.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을까? 아니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명확하게 들려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귀가 무섭도록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이끌려고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라고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삽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회 나가신 김영광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처음 담임 목회를 저 전라남도 고흥에 가셨어요. 부임에 가신 지 한 2개월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더니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우세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교인 신방을 갔는데 자기 품에서 그 교인이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당신이 훈련 받은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노트와 펜을 들고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도 신방을 해도 교회 회의를 해도 뭘 하든지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몸이 아픈 집사님 생각이 나요. 아,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아프신데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날 너무 바빠서 신방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집사님 마음이 계속 드는데 아, 주님이 신방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분별이 오더래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서둘러서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사님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뭐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일을 하려고 그 마당에 있는 그 마루에 나와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시냐고 몸은 좀 어떠시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심장이 막 너무 아프다고 가슴을 움켜쥐고 그러면서 쓰러지는데 목사님이 안아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놀랬겠습니까? 119에 급히 신고를 하고 그리고는 심장 압박을 하면서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원망이 되더래요. 아니, 신방 가라고 해서 신방 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신방 갔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보는 앞에서 그 교인이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임종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임종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떠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을 같이 지킬 수 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임종 전에 한참 전에 오시거나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연락받고 목사님이 오시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녀들 다 외지에 나가 혼자 지내는,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 운명하셨으니 복이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복이 있는 분이지. 김영학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확인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집사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데 목사가 와서 그 시간에 같이 있어주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신방할 마음을 계속 주셨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혼자 거기서 세상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교인이 혼자 있을 때 세상 떠나는 일 있죠. 그렇지만 먼저 신방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순종을 안 했다가 그런 일을 만났으면 이보다도 큰 목회적인 좌절과 죄책감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도 같이 계시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하여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들은 게 옳아, 내가 들은 게 옳아. 이 싸움은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설교 듣고 그저 성경 읽으면 되지,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도 분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해 줘야 돼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 대신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하여 다 들으셨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지 못하시더라고. 근데 그 까닭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아, 그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계신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쓰고 나누려면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마음을 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다 알면 그게 어떻게 전해져서 이 큰 시험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마음을 꼭 숨기고 사는 거죠.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언제까지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닙니다. 기도문 다 막히는 길이에요. 집사님, 시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복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시어머니 그분도 사랑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내 마음은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해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집사님 마음 안에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만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어머니 영혼도 구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의 글을 거기 써놓으셨어요.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언제까지 듣기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건 믿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가정생활, 일터, 교회생활 어디서나 주님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건 물론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교회도 완전히 바꾸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세.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말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그 심정이신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진짜 주님의 양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사방에 험하고 또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저희들 진정으로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고도 크신 은혜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마음의 깔끔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험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게 하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 삶에 간섭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 기적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베세다 들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진정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이미 받으신 걸 믿습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주께서 친히 지금 해야 할 일과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십일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이미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쓰소서. 감사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의 창고처럼 환난의 때에 먹이고 입히는 자로 써주소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이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소서. 북한의 주민들 자유와 복음을 저들도 누리게 하소서. 억눌려 억압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별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그리고 주의 종들과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속히 풀어주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의 전쟁과 전염병이 그치고 재앙이 그치고 선교의 새문이 활짝 열려지고 곳곳에 있는 나라와 교회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